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작년부터 비밀리에 사들인 이 종목은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미국의 투자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3분기부터 비밀리에 사들인 주식은 손해보험사 차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처부 주식 약 2,6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67억 달러 상당의 지분입니다. 이로써 처부 주식은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가운데 아홉 번째로 큰 종목이 됐다고 CNBC 방송에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0.29% 하락에도 AMD는 1.85% 급등. 월가의 생성형 AI 주도주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했지만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에서 AMD는 전거래보다 1.85% 상승한 162.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투자사 울프 리처치가 향후 AI 전망이 밝다며 AMD를 울프의 추천 종목 리스트인 울프 알파 리스트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울프 리서치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월마트 1분기 깜짝 실적에 사상 최고 주가 기록. 세계 최대 소매체인 월마트가 현지 시간 16일 급등세를 타며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던 것이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가 마침내 소비자들의 소비에 타격을 줬을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월마트의 실적은 아직은 탄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숫자들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만 선을 터치를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상승분을 장 막판 들어서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CPI가 둔화됐다, 그러니까 됐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지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금요일입니다. 아우, 벌써 금요일.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좋았습니다. 일단 이 AS 끝난 다음에 저 이제 양쪽 전문가분한테 한번 여쭤보겠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요. 미국 다우지수가 4만.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4만을 기록 잠깐 터치했습니다. 4만을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갔는데 이 4만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미국장의 어닝 시즌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기대 못 미치면 주가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우리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의 심리 상태가 시장은 강한데 언제 떨어질까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은 강한데 지금을 즐기면서 지금 이 순간에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불안한 거예요. 이 시장이 강하긴 한데 내일 당장 또 하락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맨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 양쪽 전문가분들한테 일단 AS 전에 한번 이 질문을 살짝 드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네. 어쨌든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그래서 이 강세장이 그러니까 대략 뭐 언제까지다라고는 맞출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짧게 1일 비할 정도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문제인가요? 사실은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강세장이 약세장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조금 편안하게 주식을 좀 비중을 높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좀 비중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덜 하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해 놓고 주식 투자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강세장이라고 해서 신저가 종목은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약세장이라고 해서 신고가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섹터를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좋으면 더 많은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으면 좀 상대적으로 적게 적은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은 여러 신호들이 아직까지는 부정적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나라 1분기 실적, 미국은 1분기 실적 장세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좋게 잘 마감을 한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오죽하면 GDP 1분기 경제 성장률도 하느니 놀랄 정도로 생각보다 좋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최소한 이러한 흐름들은 여름, 늦여름 혹은 초가을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주가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내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할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중요한 게 그 미국 증시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일단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또 다시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리고 난 다음에 그 유동성들이 다시금 이제는 그 미 증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전 세계의 유로 달러로 변해가지고 지금 편해가 퍼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가장 먹기 좋은 쉽게 얘기해서 가장 핫한 그런 시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그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첫 질문을 이걸 드린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시장이 좋아도 걱정, 내려도 걱정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딱 한 말씀만 올리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좀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해서 안 사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가 사면 그때서부터 이제 하락장 시작이고 또 하락장에서는 나는 바닥을 잡아볼 거야 하다가 또 강세장을 놓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하자. 아까 유창현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신저가 종목이 있고요. 아직 못 올라가고 꿈틀거리는 종목이 있다. 이걸 좀 집중하시면서 오늘의 승부조가 항상 해안을 드릴 테니 이 방송만 보시면 매일매일 좋은 수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다가 어저께 또 승부주 결과를 좀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일단 우리 유창현 대표님 이고산업 2% 아주 준수한 수익률 거두셨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요즘 컨디션 좋습니다. 3.9% 약 4% 수익 거뒀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오늘의 승부주는 오늘 하루 아침 8시에 제안드리고 장 마감 방송 오늘장 내일장에서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타를 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고요. 또 스윙에 관련돼서도 보면 좋으니까 매일매일 8시면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창현 대표님 일단 이고산업 네. 지금 한 단계 이제 돌파해놓고 잘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홀딩 의견 주실 건가요? 네, 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고산업 약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 또 그리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전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 4월부터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눌림이 나온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와 네. 관련된 우리 VM 네. 한번 제안 주셨고 하이닉스 요즘 움직임이 좋아서 그런가요? 지금 어제도 급등 모습을 보여주고 VM이 13%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또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VM 어저께 상승을 좀 많이 줬는데 저는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HBM 쪽 하이닉스가 대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를 잡았었고 계속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가 더 오른다라면 특히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 주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좋은 기업은 한두 종목은 포트에 편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미코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어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와주면서 미코 또한 아주 좋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해당 종목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니까는 제 소견으로는 아직 올라갈 길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미코 제가 이제 그때 추천 5월 초쯤에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 이슈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세라믹 소재 관련해서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생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13,000원, 13,000원 저항대가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한번 시도했었고 실패했고 이번에 돌파가 되면은 좀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저께 돌파하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편한 지 한 3주가 지나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밥상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들이 이렇게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아주 매일매일 좋은 승부주 내놓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 어제 아주 좋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심장이 작은 개인 투자자라 더 이상 여기서는 못 버틸 것 같은데 네. 버티신다는 의견을 주실 건가요? 저는 버티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번 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 굉장히 재밌는 자리가 됐고요. 자, 여기 현재 어제 나왔던 자리가 바로 여기 이 포인트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64,600원에 어제 마무리했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재밌는 자리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이 자리 특히 그 여기에 자, 여기에 이 자리, 여기에 딱 걸렸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한번 물 누림목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단타로 들어가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끝까지 홀딩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자리가 변곡점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봤을 때 상당히 그 괜찮은 아직까지 수익이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좀 더 버텨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다음 두 번째로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 잡고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다시 신고가를 만들 수 있거나 최소한 이전에 있는 전 고점 즉 73,6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사과를 드렸지만 이 보험주에 대한 편견, 제가 경제방송을 한 15년 정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주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색안경을 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화재가 어제도 급등하면서 14% 현재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자, 우리 워렌 버핏 포트도 공개됐는데 거기에도 보험주가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모든 증권사에서 또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 살짝 저는 그래도 이제 김성규 전문가님 대단하시고요. 근데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연속성이 유지될까요? 지금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차트라든가 예상으로 봤을 때 즉 삼성화재 어제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343,000원대가 분명히 여기가 이제 전 고점 세 번을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돌파를 해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시가총액이 17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 하루 만에 10%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한 단계 위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그 보험업계에다가 경고장을 어제 날렸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 마음만 먹으면은 보험업 한 두세 개 정도는 문 닫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약간은 반 조금 그 위협성의 그런 멘트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재무 건전성이 어느 정도까지 받쳐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삼성화재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규 전문가의 컨디션 좋은데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 전문가님들 그동안 제안했던 종목들 수익률 보니까 시장이 참 건강하다. 한 몇 달 전만 해도 반도체만 이렇게 주구장창 보였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업종들의 종목들도 보이는 거 보니까 참 건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제장 시장에서 지금 오늘도 핫할 겁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누구 때문에? HLB와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또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또 10조 가까이 됐죠, 시가총액이. 지금 제약바이오가 또 뜨거워지는데 어쨌든 지금 HLB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HLB가 오늘 아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신약에 대한 승인 여부가 FDA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자, 우리 유창현 대표님, 네. 시나리오를 좀 보자고요. 승인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될 경우와 승인 됐을 때 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좀 주신다면요. 일단 뭐 승인이 안 된다라면 조금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승인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지난 뭐 한 몇 달 사이에 상승을 이어갈 정도인가 하면은 좀 그것보다는 한 뭐 한 11만 원, 12만 원 언저리까지 어떤 반등을 조금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어제도 보시면 뭐 유한양행이라는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HLB가 좋은 결과가 준다라면 다른 신약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기업들 또 제가 한 2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스코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가칸 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 뭐 등등 이런 쪽이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HLB의 이슈 자체가 HLB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조금 중대형주들이 모멘텀의 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시각을 조금 변경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좀 다른 질문. 만약에 이제 HLB가 만약에 승인이 이제 잘 안 났습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분명히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하루 이틀 안 좋더라도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움직이는 것이 비록 지금은 우선은 아직까지 반도체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는 HBM 반도체하고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현재 여기서 이제 앞으로 돌아갈 부분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갑니다. 첫째 제조업 부문 즉 자동차하고 선박 그다음에 또 여기 관련해서 해운 쪽으로 해서 하나 파트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저는 바이오 시밀러하고 그다음에 줄기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거기 그다음에 여기에 중국향으로 가는 이런 것들 즉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그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엔터라든가 게임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들의 이제 자금이 세 군데로 이제 분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HLB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본다 그래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주인 셀트리온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여기 이제 또 다음으로 이제 펩타이드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시밀러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약을 만든다 그랬을 때는 그때 GLP-1에 들어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달려있는 또 다른 항암제들 이런 것들이 역시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 충분히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요. 저희 오늘의 승부지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발음이 살짝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너그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에서 또 야, 우리 시장 참 건강하다. 우리나라 경제 참 뿌듯하다.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바로 자 K 화장품을 넘어서 이제 K 푸드가 또 이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 어닝 시즌과는 또 다른 분위기예요. 미국은 계속 빅테크 쪽만 보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골고루 잘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여기서 좀 추적을 해보면 일단 월마트가 어제 거의 뭐 미국 시장 살렸다라고 봐도 되죠. 월마트가 깜짝 실적을 냈고 또 우리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 이마트 취임한 이제 첫 번째 성적표 이마트 실적이 깜짝 실적 내면서 어제 또 급등을 보여주고 이렇게 지금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려서 저도 이제 살고 있지만은 요즘에 참 경기가
어렵잖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좀 외식도 잘 안 하게 되고 안 하던 밥을 해먹는 상황이 되는데 이 두 회사의 실적을 봤을 때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외식보다는 집에서 집밥을 해먹으시면서 지내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가 연결된 게 바로 K푸드죠. K푸드 보면 일단 어제 삼양식품이 라면 1대장이었던 농심을 제치고요.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에서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데 불닭볶음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이 있나 봐요. 그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계속 재밌는 뉴스가 나오던데 김. 또 우리나라가 김 관련돼서는 거의 뭐 삼성전자 반도체 점유율만큼 50%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유창현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또 떠오릅니다. 시장이 강세장인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섹터가 있고 거기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또 K푸드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또 유창현 대표님한테도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K푸드 어제 차트상으로 일단 삼양식품은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 관련돼서는 뭐 사조 대림이나 사조 시푸드, 뭐 CJ 시푸드 뭐 다 좋은 모습 보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요. 네. 또 연속성을 띠면서 화장품처럼 어제도 뭐 화장품이 이 시장을 대표했는데 네. 제2의 화장품처럼 또 대표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특히 음식료 업종군들은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환율 효과의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왜냐면 뭐 그 원재료를 다 수입을 해 와서 가공식품을 만들지만 또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라면 업종이죠. 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지만 농심이라든지 뭐 오뚜기 이런 기업들의 라면 수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환율이 조금은 수익성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리고 의외로 곡물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음식료 업종군들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단 라면 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오뚜기. 삼양식품이 조금 많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농심 같은 경우 좀 뒤따라갈 가능성. 특히 오뚜기 차트가 최근에 주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거 본다라면 조금 더 오뚜기가 상대적으로 농심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 그저께 조금 하락이 나왔던 CJ 제일제당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본다라면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지 않나 약간 매물 상단을 조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력이 좀 확보가 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 돌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이 음식료 업종 우리 K푸드 관련된 종목들 연속성 어떻다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연속성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눌려 있었죠 사실은.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눌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실적은 계속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하고 좀 눌려 있던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번에 이제 1분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실적이 터지면서 그리고 저 PBR이라는 거에 정말로 제대로 그 어떤 수혜를 받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식품주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아무래도 가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물론 단가가 좀 높은 거는 단점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들이 좀 돌아보다 보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매력이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짝 종목을 예. 김성규 전문가님 봤을 때는 좀 이 종목을 좀 내가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탑픽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CJ 제일제당 지금 현재 요거 일단 좀 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 요 자리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 자리는 되게 괜찮은 자리입니다. 자, 32만 6,500원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만약 오늘 지켜준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자리야말로 정말 들어가기 딱 좋은 자리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픽으로서는 요걸 잡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역시 오뚜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겠죠. 오뚜기도 꽤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인데 요것도 역시 좀 가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약간 추세 타는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푸드 종목 압축까지 함께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슈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에코프로머티 보호 예수 해제일입니다. 그래서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 최영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버행 우려가 있으니까 네. 주가 급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근데 뭐 그게 갑자기 그 해제됐다고 해서 다음날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세가 우상향 하고 있으면 보유해서 물량이 쉽게 안 나오죠. 수익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고 하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추세가 무너지면서 계속 하락을 한다라면 좀 빨리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보유해서 물량이 해제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약간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는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오늘 급락이 나온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이슈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 V자 반등 성공한 증시,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비대면 진료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V자 반등에 성공을 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V자 반등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은 아직은 V자 반등을 못했습니다만은 코스피를 본다라면 딱 한 3주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3주 강한 반등을 주면서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28일 최고가가 2,779였기 때문에 어저께 최고가가 2,713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신고가 언저리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V자 반등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겠지만 나스닥 V자 반등하면서 오히려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2주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유럽 주가지수 차트 보시면 다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도 뭐 경기 부양을 하면서 최근 4월 달, 5월 달,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주가지수 상승을 보면 거의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우리나라만 조금 어떤 정책적인 이슈, 뭐 개별 로컬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면 이거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우리가 뭐 고점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이제 유가증권 매수도 잘 들어오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도 순매수 전환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또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원달러가 다시 1340원대로 내려왔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들을 본다라면 앞에서 우리가 조금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음식료 업종군들 뭐 대표적 저PBR 이슈 아니겠습니까?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저PBR 이슈들이 계속 금융주, 뭐 자동차, 보험, 뭐 음식료, 실적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세가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만큼 주가가 잘 반응했었던 거는 되게 보기 드물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가 조금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고, 2차 전지들이 좀 힘을 좀 못 내주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대적 소외를 받았지만은, 지난 2월달, 3월달도 보시면, 코스피가 먼저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쉬어갈 때 코스닥은 쉼 없이 3월 달에 랠리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약간 행보세가 한 달 각 한 3주 정도 이루어졌다라면 충분히 5월 말까지 혹은 6월 달까지 6월 초까지 해서 중소형주 장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했었던 테마 뭐 중국 소비주 뭐 전략 인프라 투자
근데 저희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변압기 전선주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면 이게 좀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리든 혹은 에너지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천연가스나 원전, 뭐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서 약간 반응이 좀 나와 확산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찾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추세가 좀 전환되려고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바다 여러 항상 주식을 말씀드리지만 내가 최저점을 바닥에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을 영원히 못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 아니라 더 깊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기업, 조금 비싸 보이지만 이제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로 가려는 기업들을 찾아서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5월 남은 시간 혹은 6월 FOMC까지의 어떤 불확실성은 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증시도 좀 상승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추세가 전환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지수 인덱스 종목으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함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HBM 임원진이 엔비디아로 급파됐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온다면 지금 SK랑 좀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든 안 하든 삼성전자 자체는 주가는 뭐 급등으로 가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급등으로 가냐 안 가냐의 차이겠지만 우상향 기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루머가 좀 나오면서 주 초반에 흔들렸었고 사실 어저께도 상승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면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빠르면 뭐 주말이고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안 한다가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납품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일 것이고 납품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 그 저가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한 번 정도는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기업 모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이슈들 때문에 좀 하락했었던 기업들 중소형주들 이들 기업들이 만약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게 루머였고 진짜로 뭐 HBM 그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라는 게 확인된다라면 뭐 이들 기업들이 다시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 어쨌든 주식은 언젠가 사야 된다라면 악재가 이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면 추가 악재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전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주 이미 부정적인 건 실적이 다 녹아들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전략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흐름이 좀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밑에 소부장단을 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향보다는 SK하이닉스 향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어저께도 HBM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 상승이 좋았어요. 그런데 뭐 기업들이 삼성전자에만 난 공급을 하고 하이닉스에만 공급을 하고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만 공급을 하진 않아요. 대부분 다 연결되면서 조금 다르게 좀 변형을 해서 제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HBM 시장에 삼성전자가 참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도 상당히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못 간다라는 것으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분하면서 종목을 선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증시 매크로 이슈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도 함께 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료 AI랑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 법원에서 일단 그 관련해가지고 의대 증원을 사실상 그 세기를 박은 부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그 얘기할 건데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를 비롯한 여러 병원의
그 원장님들하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의학 박사님들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앞으로는 이제 암 진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약을 배송하는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한다,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체적으로 락다운이 되고 모두가 집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한시적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효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만성 질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아니 당뇨라든가 혹시 이런 그 주기적으로 약을 받아야 되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비대면 진료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약을 배송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다른 분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특히나 이제 그 만성 질환 환자 그다음에 또 이게 섬이라든가 벽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진료 의료기관들이 들어가기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낫다. 심지어는 이런 것이 이제는 상당히 그 골든타임, 즉 긴급한 것을 요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플랫폼을 전환해 가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 개념이 나왔던 것이 미국에서 일단 탈라닥이 먼저 처음에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의료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전면적으로 개방하면서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문 즉 정확히 얘기해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진료 분야 그 다음에 각과별로 했을 때 이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정말로 이것이 그 가격 대비했을 때 코스트가 굉장히 효율적인 즉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사실은 그 앞으로 봤을 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 진료도 역시 같이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강원 지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지금부터 개발을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AI 같은 것들도 뜰 수 있고 단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이권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서로 반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비대면 진료에서 사실 의사들보다는 이 약사들 즉 의학계 쪽에서는 오히려 더 반대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에서 과연 이제 전체적인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그리고 협의가 얼마 정도 잘 진행될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군 의사 허용하고 뭐 외국 면허 가지고 있는 의사도 허용한다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왔잖아요. 발언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오프라인을 조금 더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오히려 비대면 진료 쪽에서 보자면 그 시선에서 보자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외과적인 그 부분이 가장 크죠. 정확히 얘기해서 정말로 수술을 요구하고 그야말로 외과 의사들이 메스를 들고서 정말로 어떤 그 절개라든가 봉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외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인 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과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또 한쪽은 거의 뭐 의료가 붕괴되어가는 그리고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는 너무 붕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로 돈이 넘쳐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역시 좀 이 그 관련된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사실 그 군 얘기해서 그러셨는데 저도 사실 의무병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복무를 좀 하고 왔는데 이 군에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좀 그게
여러 가지로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 안에서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번에 같이 이렇게 그 의료 사태가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공백이 길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자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는가를 찾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전 국민이 같이 잘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같이 있는 그 의료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이 조금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다. 아직은 하지만 비대면 진료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흐름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승부주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확인하러 함께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개장 이후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제우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JLK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먼저 제우스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좀 필요할까요? 네, 제우스가 사실은 HBM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주가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메모리 대비해서 HBM 반도체 수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한 60% 잘 나와야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량률을 상당히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세정 쪽에서 이걸 그 불량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정 장비를 제우스가 좀 공급을 하는데 이게 싱글 타입이 있고 뭐 배치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싱글 타입 쪽이 조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 기업이 이제 배치 타입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우스는 이 두 타입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정 방식도 건식 방식이 있고 습식 방식이 있습니다. 습식 방식은 아무래도 조금 넓은 부분들의 세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건식은 이제 조금 디테일한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우스 장비는 두 개 모두 다 건식 습식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세정 업체들 혹은 뭐 식각 관련된 기업을 보면 건식 방식이다, 뭐 습식 방식이다에 따라서 어떤 라인은 들어가고 어떤 라인은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제우스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여러 고객사가 있고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제품 공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우스가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기업하고 협업을 했다라면 지금은 거의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 관련해서도 제우스를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못 나왔었던 것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도 조금 늦어졌던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영업 1분기 영업이익이 76억 달성을 했고요. 매출도 상당히 880억 정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우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제는 실적도 잘 찍히는구나라는 게 확인됐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시간에서 5%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한 달 동안 한 18,000원, 아니 16,000원 이하를 거의 뭐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16,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좀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밀렸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요즘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도 실적 좋게 나오고 분위기만 탄다라면 어저께 뭐 이스페타시스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도 한 15% 16% 상승하는 거 이런 거 본다라면 충분히 일단은 단기 목표가 22,0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우스였습니다. 일단 목표가 22,000원으로 열어주셨지만 어제 시간 외에서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출발할 때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JLK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좀 필요할까요? 네, JLK 이게 보시게 되면 우선 그 비대면 진료 관련 솔루션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뇌질환 그다음에 암 관련 질환 관련돼 있는 그 AI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뇌 관련 질환하고 암 관련 그런 비대면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이제 더욱더 좀 더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 지역에 그 뇌졸중 관련된 것들을 봤을 때는 JLK가 거기에 굉장히 관여를 크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뇌경색 진단 보조 솔루션이 이미 식약처에서는 의료 AI 솔루션 중에서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뭐 다른 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그 키메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여러 의료 박람회 쪽에서도 상당히 뜨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글로벌 뇌졸중 AI 진단 업체 두 개가 있는데 그중 걔네들이 지금 현재 이 업체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M&A의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JLK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12,760원 오늘 시초가에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위로도 한 30%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목표가 17,000원대 일단 1차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보시고 다시 한번 거기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도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실제로도 이 자리는 상당히 낮은 자리이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JLK 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 비대면 관련해갖고 AI주 최근에도 한 종목 매수를 했는데 자,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의료 AI주들 뭐 유명한 뭐 뷰노나 이런 종목들 말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면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일단 매출액이 아직까지는 너무 낮고요. 네. 또 하나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운영 자금이 만약에 이제 이거 관련돼서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회사들의 운영 자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운영 자금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CB 발행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키워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이런 그 대형 진단 업체들이 왔을 경우에 이들이 만약 M&A를 시도했다 그랬을 때는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확 뛰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기술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우리 보통 이제 많이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혼났던 종목들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회상장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는 기술 가지고서는 우회상장, 기술 특례 상장이나 우회상장 이거 가지고서 들어갔다가 깨진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그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술은 좋은데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와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시비를 내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인 그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비대면 진료 쪽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로 JLK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V자 반등에 성공한 증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기대되는 비대면 진료 섹터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조로는 제우스 그리고 JLK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